꽃으로 마을길이 눈부신 밤 하얀 몸매로 나타나시며 조용한 걸음 옮기시어 우리 서로 만나던 그때부터 당신을 고운아씨로 맞이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 영부인 유경수 여사님은 1925년 11월 29일 교동집으로 알려진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 313번지에서 육정관 씨와 이경영 여사의 일남삼녀 중 둘째 따님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남부럽다는 유복한 환경에서 성장하셨건만 조금도 자만심을 가지시는 일이 없이 겸손하고 온유한 서민 생활을 통해 현모 양처의 부덕을 쌓으셨습니다. 고향에 죽향 국민학교를 다니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난한 친구들과 도시락을 함께 나누던 인정 많은 소녀셨습니다. 1938년 4월, 그때만 해도 군 소재지에서는 한두 명밖에 없던 서울 유학생이 되어 회화여자고등학교에 입학하셨습니다. 전형적인 한국 여성으로서의 고운 마음씨는 마침내 이 나라 지도자의 영부인의 자리에 앉게 되시면서부터 우리들 온 국민의 가슴속 깊이 덕과 정을 심어 결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구원의 여인상을 아로새겨 놓으셨습니다. 여사님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결혼하신 것은 6.25 사변이 나던 그해 1950년 12월 12일 피난지인 대구에서였습니다. 여사님은 3남매를 키우면서 검소하고 다복한 가정을 꾸려오셨습니다. 61년 5월 16일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한 국군 장병들은 당시 노란의 위기에 처한 조국의 운명을 바로잡기 위해 분연히 궐기 국가 재건의 대과업을 성공적으로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로 5.16 혁명은 우리 민족의 종홍을 기약하는 역사의 대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해 11월 1일 국가재건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은 대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62년 11월 울릉도 섬 어린이들을 맞이하시던 그때부터 여사님은 우아와 인자와 슬기를 겸비하신 결의의 어머니셨습니다. 62년 12월 17일 제3공화국의 기틀이 될 헌법 개정안에 가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인 이 국민투표에서 총투표수의 약 79%의 찬성을 얻어 새 헌법이 탄생됐습니다. 63년 8월 육군 제5군단 관하 지포리 비행장에서 박정희 장군의 전역식이 베풀어졌습니다. 야전군 병사들은 분열 행진으로 군인 생활을 떠나는 박정희 장군께 석별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10월 15일에 실시된 선거에서 박정희 의장은 대통령에 당선되셨습니다. 선거가 끝난 10월 18일, 내외부는 가족과 함께 선산군 고미면 상모리 고향의 선영을 찾아 성묘하셨습니다. 꼭 4년 만에 들른 고향 땅에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이웃 사람들과 서로 손을 잡고 정담을 나누셨습니다. 63년 12월 17일 제3공화국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선서,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국민의 자유와 국민의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여사님은 이날부터 박 대통령 각하의 영부인으로서 청와대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64년 새해 아침, 여사님의 청와대 생활 이후 처음으로 맞은 신년 하례입니다. 여사님은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부단한 노력으로 지적 수련을 쌓으셨고 많은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10년을 하루같이 언제나 변함없이 따스하고 자상하시면서 모든 이도 각과하시며 우아한 지성미를 완숙시켜 오신 그 놀라운 노력의 흔적에 항상 경탄과 부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된 일을 감내하지 못하시고 가엾은 일을 외면하지 못하시는 성품이셨습니다. 이해 12월 6일 독일 연방공화국 뤼부케 대통령의 초청으로 내외부는 독일 방문길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원수로서는 유럽 방문이 처음일 뿐 아니라 여사님으로서도 처음 가진 해외 나들이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나타낸다면 세계 어디를 가나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하시며 구김살 없이 자연스러운 생활과 몸가짐을 가지셨던 영부인. 인상 깊은 한국의 모습을 남기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현지 신문들은 영부인을 동방의 가인, 모성적이고 다감한 아름다움으로 극찬했습니다. 8일 오전 내외부는 관저로 뤼부케 대통령을 방문하고 훈장을 교환하며 환담하셨습니다. 이날 밤에 베풀어진 내외분 초청 만찬회. 뤼부케 대통령 부인은
한국인은 용감하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영부인의 모습을 접한 후는 한국의 미를 두고두고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제나 고아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푸시던 여사님은 독일 고아원에서도 어버이의 정을 담뿍 안겨주셨습니다. 10일에는 함부른 탄광에 들리셨습니다. 이곳 스포츠센터에 모인 우리 광부들과 간호원들, 조국을 떠나 고생하는 이들의 애처로와 지으시던 그 눈물은 정녕 어머니의 눈물이셨습니다. 함께 부르던 애국가 속에 모두들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온 장례는 그대로 흐느낌으로 차버렸습니다. 광부들의 숙소도 일일이 둘러보시며 그들의 생활을 걱정하시고 떠나기가 무척 서운하다고 하시던 여사님. 11일 아침 내외부는 베를린 시의 공산 장벽을 시찰하셨습니다. 이 시찰에서 영부인께서는 동베를린 시의 회색거리와 서베를린 시의 녹지대는 똑같은 겨울 하늘 아래서도 저쪽이 더욱 어둡게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사님의 여기자 회견.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전 국민이 합심해서 내 집에 일을 당하는 것처럼 모두 애처로워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후원해 주셨어요. 네. 얼마나 좀 든든했던지 모르겠어요. 네. 금년에도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닥칠지언정 모두 이겨나갈 수 있는 네. 그런 태세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12월 17일 양지회가 발족됐습니다. 130명의 지도층 인사의 부인들이 헌신과 봉사를 다짐하며 슬픔 없는 밝은 사회를 목표로 뭉친 것입니다. 65년 새해 아침 내외부는 국립묘지를 참배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년 하례, 여사님은 한나라의 여성으로서 한 가정의 주부로서 또 국가 원수의 내조자로서 사명을 다하셨으며 항시 나라 사랑의 마음을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데 기울여 그 고매하신 자비심은 온 국민의 머릿속에 승화되어 왔습니다. 65년 5월 16일, 5.16 4주년을 맞는 날, 내외부는 존슨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열흘간의 방미길에 오르셨습니다.
박준순 대통령이 보내준 특별기에서 내외부는 기상과 청와대를 연결한 전화를 이용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날 오후 미국 랭그리 공군기지에 안착하신 내외부는 윌리엄스버그 시장과 많은 교포들의 영접을 받으셨습니다. 영빈관인 알렌 버드하우스의 여장을 푸신 내외부는 정원을 산책하시며 잠시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방미 이튿날, 내외부는 백악관으로 존슨 대통령을 예방하셨습니다. 세계의 응접실 블레어 하우스에 도착하신 내외부는 토버리노 워싱턴 시장으로부터 순금으로 된 자유의 열쇠를 기증받으셨습니다. 이어 국무성에서 러스크 국무장관과 조찬을 같이 하시며 환담하셨습니다. 이날 오후 양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편 영부인께서는 시내 미화 광경을 시찰하시고 백악관 뜰에 한국산 목련을 기념으로 식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적십자사를 방문, 자원봉사단의 작업장과 혈액은행을 둘러보시고 직접 기계를 조작해보기도 하셨습니다. 이어 미 재무장관 부인과 함께 포토막 강에서 관광 유람선을 타고 잠시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미중 처음부터 끝까지 영부인을 모시고 안내하던 의전장 부인 핸드 여사는 영부인이야말로 자신이 만난 호스트 레이디 중에서 가장 활발 명랑하고 교양 높은 분이었다고 수례했습니다. 이날 저녁 내외부는 우리 대사관에서 교포들과 만찬을 같이 하시면서 저국의 금지를 심어 주셨습니다.
2박 3일의 워싱턴 방문을 마치신 내외부는 5월 19일 뉴욕에 도착. 브로드웨이가를 거쳐 뉴욕 시청을 향해 카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 도착하신 내외부는 와그너 뉴욕 시장으로부터 뉴욕시의 최고 명예인 금메달을 받으셨습니다. 이날 밤 와그너 시장이 베푼 만찬. 외국에 가실 때마다 영부인께서는 그 나라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 하나라도 더 익혀 영부인으로서 조금 더 손색이 없도록 무던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20일 아침에는 꽃수레를 타시고 뉴욕에서 개최된 세계 박람회장을 돌아보셨습니다. 영부인께서는 변변찮은 기재로 공부하고 있는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한국관에 들리신 내외부는 교포들의 마중을 받으시고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시면서 한국관의 이모저모를 살피셨습니다. 이곳은 미 육군사관학교. 21일 아침 이곳을 방문하신 내외부는 환영식에 참석하신 후 학교 시설들과 사관생도들의 수업 환경을 살펴보셨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생도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관학교의 학칙 위반자 250명에게 특사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특사령은 사관학교를 방문하는 국가원수에게만 주어지는 특전입니다. 22일 내외부는 미국 우주센터를 시찰하기 위해 케이프 케네디의 패트릭 공군 기지에 안착하셨습니다. 영부인께서는 그냥 일정대로 다니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의 과학기술에서 우리의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이날 내외부는 볼 우주선 발사 광경도 지켜보셨습니다. 24일 오전, 내외부는 로스앤젤레스에 도착, 미국 방문의 마지막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영점 나온 요티 시장은 한국말로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 내외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영부인의 로스앤젤레스 미술관 시찰입니다. 이날 저녁 요티 시장이 베푼 만찬. 요티 시장은 박 대통령은 위대한 군인이며 위대한 정치가라고 말하고 한국인은 용감한 국민이라고 격찬했습니다. 5월 27일 오전. 만 10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신 내외부는 로스앤젤레스를 출발 귀국하셨습니다. 원양업 기술훈련소의 실습선 진달래호 명명식. 이날 명명식에 참석하신 여사님은 훌륭한 기술을 익혀 나라 발전에 이바지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65년 추석절, 고향의 오솔길 따라 해마다 성묘를 다니시던 내외분, 그 지극하시던 효성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이면 꽃향기 짙은 고궁들을 찾아 우리 예술의 꽃을 피우자고 격려하시던 여사님. 65년에 여사님은 양지회관을 마련하셨습니다. 불우한 여성들을 위해 이 회관의 문을 열면서 여사님은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이해 12월 7일 양지회에서는 처음으로 자선의 밤 행사를 베풀었습니다. 불우한 결혜를 돕기 위한 모금운동인 이 행사는 이 나라의 음지를 양지로 만들기 위한 여사님의 갸륵한 뜻이었습니다. 이해 11월부터 시작한 수요 봉사활동. 여사님은 불우한 결에 돕기 위한 상품 마련에도 밤잠을 잊으셨습니다. 음지를 찾아 그토록 바쁘게 발길을 옮기시던 여사님. 영등포의 재활용사촌. 영접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돕기 위해 왔노라고 하시며 불편한 이들을 집집마다 찾아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필요하며 어떻게 하면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자상하게 묻고 살피셨습니다. 여사님은 화월상병 가족들도 찾아 아들과 남편을 전장으로 보내고 애태우는 이들에게 선물과 금품을 전달하셨습니다.
1966년 새해 아침의 신년 하례. 1월 2일 새해 첫 손님으로 방한한 미국 험프리 부통령 접견입니다. 2월 7일 온 국민의 따뜻한 환성 속에 내외부는 동남아 순방길에 오르셨습니다. 이날 오후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안착, 이스마일 나시루딘 샤 국왕과 사공 왕비 그리고 라만 수상의 영접을 받으셨습니다. 이날 저녁 숙소인 네가라궁에서 수상의 내방을 받고 환담하시며 선물을 교환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탐오궁으로 국왕 부처를 방문하셨습니다. 영부인의 그 우아하신 몸매와 정겨운 웃음은 대하는 이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습니다. 방문 이튿날 국왕 부처의 내방을 받으신 영부인께서는 사공 왕비와 환담하시며 인삼 다리는 법을 설명하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영부인께서는 고아원과 혈액병원을 찾아 이곳에서도 외롭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국립 현충 기념비 제막식. 이날 밤에 수상 주최 만찬회. 이곳 국립미술관에 마련된 한국미술전시회를 관람하시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내외분이 베푸신 만찬. 국왕을 비롯해서 200여 명의 귀빈이 참석, 양국의 번영과 무궁한 우위를 축원하는 축배를 들었습니다. 2월 10일 두 번째 순방국인 태국의 무앙공항에 도착. 아돌리아대 국왕과 키치카처론 수상 등 많은 인사의 영접을 받으셨습니다. 대통령 카카와 함께 우방들을 순방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부인의 그 늠름하시던 모습, 우리는 그때 무한한 긍지를 느꼈습니다. 한국 여인의 전형을 거기서 찾을 수 있었고, 결혜를 감싸 기르시는 자모의 상을 거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 오후 내외부는 국왕 부처를 방문, 혼장을 교환하고 환담하셨습니다. 왕비의 안내로 적십자협회와 병원, 그리고 견직공장 등을 두루 살피시며 적십자 사업을 위해 금일봉을 하사하시고 왕비로부터 적십자 훈장을 받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날 밤에 있은 예술제 참관. 12일 아침에는 예라완 호텔에서 교포들과 조찬을 같이 하시며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셨습니다. 2월 15일 내외부는 홍콩을 거쳐 마지막 순방국인 중화민국에 안착, 장계석 총통의 영접을 받으셨습니다. 영부인께서는 외교부장 부인의 안내로 대북시내 화홍 육아원과 영민병원을 방문, 이곳에서도 불우한 어린이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푸셨습니다. 행정원장 부인이 마련한 오찬회에 참석, 자유중국의 여류 명사들과 환담을 나누시며 민속무용을 관람하셨습니다. 내외부는 숙소인 그랜드 호텔에서 교포 100여 명을 초청 다가회를 베푸시고 유능한 민간 외교관이 되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12일간의 동남아 순방에서 한국의 인상을 깊게 심으신 내외부는 2월 10일 서울로 돌아오셨습니다.
이해 2월 말 세계 최초로 우주 랑데뷰에 성공한 두 우주인 일행에 접견을 하셨습니다. 4월 초 여사님은 독립유공자 미망인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같이 하시면서 독립투사에 숭고한 정신을 기리셨습니다. 처음 어린이들의 코 묻은 손을 잡으시고 여러분은 불우한 조건에 놓여 있으나 그럴수록 남보다 열심히 공부하며 힘써서 오히려 불우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여사님의 월남 파병 당시의 회고다.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서 또 그 책임을 지시는 것은 역시 이분 혼자시지 않겠어요? 네. 그런 걸 볼 적에 참 옆에서 저를 안타깝기도 할 뿐더러 그분도 더 참 외로우신 것 같은 또 이렇게 보일 적에도 있어요. 여사님은 도와도 도와도 끝이 없고 때로는 원조가 공으로 흩어지는 것 같다시며 개별적인 원조보다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여성회관 건립이었습니다. 양재회에서 마련한 자선파티, 불의에 닥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모금운동입니다. 양지회에서 벌인 사랑의 열매 가두 모금. 사랑의 열매는 한 개에 10원. 10원을 희사하면 여사님은 직접 그들의 옷깃에 사랑, 구호, 봉사를 상징하는 세 개의 빨간 열매가 붙은 사랑의 열매를 달아주셨습니다. 여사님의 그 온화한 미소는 화월 부상 장병들의 시름을 덜어주셨고 양재회에 나오셔서 손수 위문품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하의 전선으로 달려가 그 위문품을 전하시면서 따스한 모종을 베푸셨습니다.